지금부터 어느 삼성전자 얘기를 할 겁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이슈가 지금 디램 쪽이었죠. 네, 반도체 쪽.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이었는데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일단 실적과 더불어서 앞으로 뭘 봐야 될지 오늘 좀 삼성전자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뭐 바로 태천 선생님께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PC 수요보다 앞으로는 이제 서버와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되면 훨씬 더큰 수요를 일으킬 것이다. 그 지금도 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게 어떻게 보면은 재작년이었나요?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있었던 것은 제가 잠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예요.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지금 대형 뭐랄까 아마존에서 했던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퍼블릭 그 클라우드 때문에 얻고 그 다음 세대 이제 5G를 통한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로 굉장히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디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디램 낸드 다 섞어서 반도체 쪽은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가격조차도 회복되고 있다 쪽으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서버용 디램 수요가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확실히 반도체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5G 얘기하셨잖아요. 내년에 이제 잘 되더라도 그쵸. 도쿄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이때에 맞춰서 이제 미국이랑 유럽도 본격적으로 이제 5G가 개화가 되면 분명히 반도체 앞으로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다들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3분기 실적 우리가 봐야 그렇죠. 되니까. 근데 3분기 실적이 기대감이 의외로 사실 10월 딱 들어설 때만 해도 7조 원을 넘기지 못했어요. 영업이익이. 네, 그러니까 우리 맞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전망치는 7조 원을 넘기지 못했는데 오늘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1개월 정도를 이제 조금 더 압축해서 최근 걸로 보니까 7조 10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향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다만 3분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워낙 아직까지는 영업이익 비중이 좀 높으니까 반도체 쪽에서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그럼 4분기까지 이 같은 흐름이면 7조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봤더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4분기는 아직까지는 7조 원대로 아, 들어가 있을까? 그렇군요. 3분기 쳤다가 다시 한번 좀 약간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3분기에 대한 실적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일단 반도체 쪽의 얘기도 괜찮고 또 하나가 디스플레이 쪽과 지금 스마트폰 쪽이에요. 폴더블 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좋아지면서 이쪽이 괜찮을 거라고 2조 원대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적을 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합쳐보니까 4분기보다는 2020년 들어서부터 네, 기대를 맞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기대치는 좀더 높아지고 있다 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주가가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4만 9천 원까지 간 5만 원은 못 넘기는 게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네. 5만 원 넘겼다는 아마 지금부터 쭉쭉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미도 담을 것 그쵸. 같은데 아 이거 넘기 지금 너무 타이밍이 너무 빨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계속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디램 가격이 일단 계속 하락하다가 그 하락을 멈췄을 때부터 제 기억으로 딱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멈추면서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올라갈 거야, 이거죠. 올라갈 거야. 그 그랬는데. 바닥권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연 디램 가격이 언제 반등할 것이냐? 이게 2분기에 바닥을 확인하고 3분기, 4분기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2분기에 바닥을 확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6조 원대가 나왔고 그다음 3분기, 4분기 때는 그래도 7조 원대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올라가줘야지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좀더 이거를 이제 전망치를 계속 봐야 될것 같은데 최근 나온 영업이익 증권사의 전망치는 대체로 7조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잘 보는 데는 7조 원 중반대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반 중반이면은 7조 4천억, 아, 7조 예. 5천억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6조 6천억 원 이상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쪽도 있는 그래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주가의 기대감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흐름세는 2020년 2분기부터다 라고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여전히 디램의 수요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8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더 이상 수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메리츠 중금증권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나오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뭐 오늘 나온 한투라든가 다른 쪽은 다 7조 원대로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너무 커요. 반도체는 시황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SK하이닉스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3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올 때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에 또 실적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 이거 삼성전자가 좀 더 커버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쪽의 사업부를 키우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네네. 비메모리 쪽의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오는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투자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좀 지금 13조 원 투자를 한대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끌고 OLED 쪽에서 폴더블 폰도 이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시황에 따라 너무 실적이 좀 흔들리는 것을 뭐 내년부터든 후년부터는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지금 워낙 메모리 반도체 쪽은 전체적으로 좀 중국에 중국도 달려들고 있고 다른 데서도 막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 파이를 좀 키워나가는 그런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도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가의 어떤 시각을 쫙 보니까 낸드는 괜찮아. 그러니까 D램보다는 낸드 쪽의 재고는 상당히 많이 털어내고 반등을 기대하고 여기서는 좀 괜찮고 오히려 D램 쪽은 조정이 좀 더 있을 것을 보고 있어요. 아, 조정이 그러니까, 네,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서 낸드 쪽에서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좀 더 양호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낸드가 먼저 조정을 크게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D램이었고 그래서 D램 쪽은 본격적으로는 한 내년부터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예, 그래요.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거 디램 가격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것만으로 지금 다행이라고 잠깐 보다가 아 그럼 이제 반등하겠구나 그 부분까지 좀 기대감이 있다가 이게 살짝 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고가 49,650원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흐름을 본다면 5만 원을 넘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미래에 대해서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뭐 5G도 좋고 뭐 서버용 D램 수요도 개선될 거고 D램 가격 내년에도 오를 거고 그런 생각은 다 하고는 있지만 뭐 비메모리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지금 당장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 안에서는 뭐 이슈에 막 급등을 하고 막 급락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종목이니까 예, 네 예. 진짜 확실히 그 실적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을 반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은 충분히 일단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충분히 됐다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좀 횡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움직임 지수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물론 예전보다 그 뭐랄까 영향도는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 움직임은 지수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수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여건인가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떨어질 만한 지금 상황인가 아주 많이 떨어져야 될 상황인가 그러면 삼성전자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면 에서도 크게 뭔가를 좀 변동성이 클 만한 부분을 지수적으로도 지금은 찾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보면서 좀 쭉 가보는 게 어떨까. 지금은 어쨌든 3분기에 대한 실적은 기대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조금씩 높이고 있다. 뭐 7조 원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7조 원은 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증권가의 시각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될 8월 8일 날 들어가면 아마 장 시작 전에 잠정치가 나올 거예요. 네. 일단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 일단 목표 주가
매출가 5만 3천 원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분기 매출액은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62조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조 2천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지금 예상을 올린 거예요. 전망치를 좀 올린 부분이고요. 반도체 업황 개선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모바일 쪽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실적 전망치 IBK 투자증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좀 더 볼까? 그러니까 좀 더 그 흐름을 볼까? 그래서 아직은 흐름인데 일단 이 디스플레이 쪽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5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시청자분들이나 또 우리 고객분들이 보기에는 참 불친절한 리포트예요.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거는 불친절한데 내용은 괜찮아.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목표 주가 6개월 목표 주가를 5만 2천에서 6만 1천원으로 올린 거 6만 원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6만 1천원으로 올린 것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향한 이유는 2020년의 실적 전망치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보면은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디스플레이 쪽과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 쪽에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효과 그리고 폴더블 폰의 매출을 이제부터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상향이 됐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18년에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반도체 쪽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5G를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향후 3년간의 흐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현대차 증권에서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일단 오늘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말씀해 드렸어요. 네. 예, 그동안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랬죠. 예. 최근 들어서는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갤럭시 폴드에 대한 기대감도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갤럭시 폴드가 잘 나가면 5G가 잘 나간다는 거고 5G가 잘 나가면 결국 또 반도체가 잘 나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5G가 어떻게 되느냐의 부분이에요. 예, 그럼으로써 IT 업계 산업 각각의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집중하고 있다는 거는 증권가의 시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네.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